해서 이렇게 잡았나요? 아니 저는 사실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내용이. 예. 뭐냐면 죄송합니다 끊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에 갔다 오고 나서 생각이 든 게 아 그러면 내가 진짜 북한에서 이 가장 빨리 북한과 관련된 내가 일을 하려면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 되겠구나. 회민님한테 들어가야겠다. 아, 북한에 올라가려고? 예, 그 생각 한 거죠.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랬거든요. 그때 회민님한테 직원들이 그때 일을 할 때, 북한 갔다 오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갔다 오면, 이제, 금방 차를 뽑는다. 6개월 만에 차 뽑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그렇게 페이가 셌나요? 생명수당이 들어가잖아요. 아, 위험 지역이니까, 거기는. 이제, 한국에서 근무하는 거하고 다르죠. 북한이니까. 우리의 주권이 그 미치지 못하잖아요. 아. 거기는 이제, 그, 북한의 영토고. 야, 생명수당 많이 주네요. 6개월 만에 차를 뽑을 정도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건 그런 정도인데, 상당히 이제 높은 페이를. 그러니까, 편의점 업계에서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연봉이 상당히 좀 센 기업. 거의 중에 북한 하나였고.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이 한국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거랑 거의 맞먹네요, 거의 수준이. 근데 이제 거기도 사실 회민마트가 그 보광그룹이에요, 보광그룹. 보광그룹. 보광그룹이 이제 삼성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아.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이 보광 회민마트가 상당히 이제 그 인지도가 있는, 지금도 뭐 이제 좋지만, 그때는 이제 업계 1위였으니까요. 아. 예, 북한에도 진출하고 했던,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 입사를 하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미끄러진 거죠. 이제 경영학과 이중 전공도 했어요. 사실은 이제 거기 이제 좀 입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북한학 살려가지고 예, 북한에서 이제 나름대로 또 이제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열정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떨어지고 고민을 좀 하다가. 그러면 좀 더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 기왕이면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북한의 이제 기업과 관련된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공부를 하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논문도 석사학위 논문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들을 이제 민영화 사례들을 좀 이제 검토를 했었던 거거든요. 이제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기업을 어떻게 민영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함의를 좀, 북한도 앞으로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한 민영화가 그쵸. 이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쪽으로 이제 했었던 거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도 역시 이제 그때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북한에 코스 딱 맞춰가지고 좁아졌네. 네, 보고 딱 맞춰가지고 이제 그러면 북한 기업들의 민영화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 맞춰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논문을 좀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북한의 민영화 전략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앞으로 북한이 경제 시장을 통해서 많이 바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번 추석이죠. 이번 추석 때. 북한을 여행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프랑스 친구인데 이 친구가 북한에 가가지고 저한테 갔다 와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북한이 시장을 통해서 많이 발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래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가 라선에 가서 라선 시장을 봤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건물도 많이 없었어요. 근데 라선에 가니까 라선 시장이 그냥 건물 3층짜리 빌딩이 12개, 14개가 있더래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북한의 시장이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보고 그 대북 제재가 강해지니까 라선에서 그 물건을 만들어서 중국에 팔던 그런 하교 기업가들이 중국에다 물건을 못 파니까 라선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북한 수남시장을 비롯한 전 지역에 이렇게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수남시장에 가서 이렇게 뭐 물어보고 하니까 장마당에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의 거의 60% 70%가 북한산. 그리고 또 북한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래도 북한을 좀 아니까 북한의 장마당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내원 동무가 엄청 화를 내더래요. 우리 장마당 아닙니다. 우리 시장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장마당이란 단어를 북한에서 타부시 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라 하고 장마당은 그냥 불법 그렇죠. 불법이라고 북한에서 이제 규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라 하십시오. 네. 그럼 암묵적으로 네. 시장이 그렇죠. 공개화되는 네. 시장의 그 공식적인 명칭은 장마당이지 아니라 시장. 그리고 장마당은 불법적인 상행위를 하는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서 장사를 안 하고 시장 밖에서 그리고 메뚜기장처럼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장사꾼이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는 팔고 주고 팔고 사는 사람들은 상인.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안내원 동무한테 물었대요. 그러니까 뭐 거기 길거리에 음식이 있어가지고 북한도 이렇게 음식을 팔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음식 먹으면서 그 안내원 동무가 제 친구한테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짱 맛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놀라가지고 이 친구는 한국말 정말 잘하는 친구인데 놀라서 아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짱이란 말 북한에 씁니까? 대박이란 말 북한에 씁니까? 니까 아 그냥 뭐 쓰니 뭐 이렇게 하면서 얼버무리더래요. 딱 보니까 아 이 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구나 이게 느껴지더래요. 얼마 전에 신문인가에서도요. 그 북한 이제 고위급에서 역대급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이제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역대급이라는 게 북한에서 사실은 역대급이라는 단어를 써요 북한에서. 아 그래요? 네, 써요. 북한에서 역대급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짱이라든지 대박입니다 이 말은 안 써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데 아 북한이 참 많이 우리 한류의 힘이 굉장하구나 북한을 뚫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배진님께서는 또 북한 그런 뭐 여성 인권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 네. 이제 진학을 하고 나서 이제 지도 교수님 밑에서 이제 뭐 이제 그 연구원에서 일을 하면서요. 네. 이제 어떻게 보니까 이제 2016년에 여성 관련돼서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북한 여성 관련해서 뭐 양성평등도 하고 북한 여성의 미랑 화장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 여성이라는 이제 그 여성 잡지잖아요. 네, 네. 그것도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페이퍼에도 싣고 이러면서 여성 연구를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 초에 이제 인권에 대해서 수업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성 인권이나 양성평등 이런 부분에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지금 논문 쓰고 있는 것도 사실 여성 관련된 거 아, 하거든요. 네, 네, 네. 여성 정책 같은 거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정책이라는 게 북한에서 여성들을 위해 만든 정책을 연구하는 건가요? 그렇죠. 여성을 상대로 하는 이제 처음에는 뭐 남녀 평등을 그쵸, 얘기하면서 네. 이제 여성 정책을 펼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정권이 원하는 쪽으로 여성을 동원하거나 뭐 이런 그쵸. 식으로 네. 이루어져 왔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서 뭐 북한에서 어떤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를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인권을 침해당하는 그 요소들이 사실은 북한 정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지 정권이 유지되고 이거를 좀 고립시키고 이럴 수 있는 요소고 북한 정권한테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인권을 엄청나게 침해하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그런 딜레마 같은 걸 공부하고 되게 관심 있게 보고 그러고 있고 뭐 여성 정책 같은 거나 여성 관련 분야를 보면은 뭐 정치나 경제 그렇죠. 쪽에서 이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요새 느끼고 있어요. 특히 뭐 경제난 이후에 그렇죠. 맞아요. 예, 90년대 가정, 이후에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의 양성평등은 법규상으로는 한국보다 훨씬 빨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법으로는 훨씬 잘 됐어요. 북한이.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내거는 구호가 뭐냐면 혁명의 수레바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혁명의 수레바퀴가 있는데 네네. 바퀴가 두 개예요. 하나는 남성, 하나는 여성이에요. 둘 다 평등하다. 그래야 수레바퀴가 잘 돌아간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같은 경우는 또 그 가부장 제도기 때문에 남자들이 집에 오면은요 가사일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을 하고 아이 보는 건 다 여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고가 생기는 거죠. 예, 가정에서 일을 하고 또 가정에서 힘든데 또 밖에 나와서도 일을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북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 여성 관련된 그런 법규 같은 거는 예. 50년대 전에 예. 되게 일찍 맞아요. 많이 만들어졌고요. 예. 뭐 45년, 6년 예. 때쯤에 많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뭐 여성의 역할 같은 것도 그 수레바퀴 여성이 예. 한쪽에 수레바퀴라고 예. 하면서 여성을 이제 사회로 많이 이끈 그쵸?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여성이 이제 사회에서도 일하고 가정에서는 또 여성 네. 어머니나 뭐 며느리로서의 역할이 있어서 이제 그게 이중고였는데 네, 또 이제 또 식량난 이제 식량난이 되면서는 네. 네 그럼 또 밖에서 많이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재밌었던 거는 이제 경제난이 오면서 제가 그냥 이거는 제가 실제로는 모르지만 그냥 네.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경제난이 왔을 때쯤 이제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처음에는 이제 북한 정부가 이제 여성들을 이제 동원을 막 했죠. 사회로 동원 이제 했는데 가동을 못 하니까 이제 여성들을 다시 이제 처음으로 자르게 되는 대상이 여성이 되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처음 만약에 동원을 했을 때도 처음에 중공업 위주로 북한 산업이 돌아갔었는데 여성들은 보통 직장이 뭐 중공업이 아닌 경공업이나 뭐 지방 산업 쪽에 많이 여성들이 일을 하게 됐는데 산업 간에도 위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중점에 두는 부분 분야에 많이 돈을 투입하고 투자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이 중공업이니까 그쪽에서 일한 남자들도 돈을 많이 더 받게 되고 그 상대적으로 이제 경공업이나 지방 산업에서 일을 하게 되는 주요 그런 일을 하는 여성들은 좀 이제 돈을 많이 못 받거나 이런 그렇죠. 게 있어서 이 산업 간의 위계가 또 남녀 간의 위계에 반영되는 그 차별이 이제 산업 간의 차별이 뭐 여성과 남성 간의 차별로도 또 이렇게 옮겨가는 그렇죠. 이런 현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가 북한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도 보면은 미국에서 그 포스터가 있잖아요. 위켄드 여성이 이렇게 딱 하는 포스터가 있는데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남자들은 군에 가고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제 여성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거죠. 우리도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다. 그래서 여성들이 공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남자들이 들어오니까 남자들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그때 또 국가가 대대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던 것이 여성은 집으로, 집에 가서 아이들을 보고 애 놓고 집 일을 하자. 그러니까 뭐 역사적 그래서 그때 50년대 60년대부터 여성들의 인권 신장 운동이 활발해졌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도 필요할 때는 쓰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버리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북한에서는 말로는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뭐 전 국가가 인권이 없는 나라에서 여성의 인권 우리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참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인권 이야기도 하셨고 또 북한의 민간 경제 이야기도 하셨고 또 혹시 석사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궁금해요. 네, 저는 사실 신입생이라서 네. 이제 많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사실 잘 네. 얘기를 할 순 없지만 제가 학부 때 이렇게 국제 정치를 전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경제도 같이 복수 전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하는 그 학문 두 학문의 특징이 이제 좀 큰 틀에서 어떤 나라를 분석하기에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짧은 소견이지만. 그래서 이제 북한이라는 이제 나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 나라를 보면서도 되게 큰 틀에서 많이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정치 체제 쪽이나 이제 안보 쪽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특히 또 이제 안보 쪽에는 여성 전문가가 많지 않은 편이니까, 네, 좀 더 이렇게 잘 해보면은 어떻게, 네, 좋은 분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도 좀 그쪽으로 많이 공부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되게 부러운 게 이제 어느 정도 주제가 다 잡히셨으니까 저한테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네. 같아서 네 저는 아직은 조금 더 공부를 저도 해봐야 그랬어요. 네. 네. 뭐 할지 네. 뭐. 그렇죠. 근데 수업 그렇죠. 가면은 논문 주제 어떤 걸로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네. 그렇죠. 다들 그렇습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석사 가가지고 네. 저는 석사 갈 때 그 가서 이제 논문을 또 디벨로핑 해야 되니까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어떤 주제에 관심 있냐 물어보는데 말을 안 하면은 바보처럼 보일 거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은 아 이게 아는 게 없구나 들통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쓸 때보다도 논문 주제를 선택할 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시간도 제일 많이 들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예. 그럼 관심 분야는 이제 뭐 안보 쪽 근데 네, 뭐 사실 예,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관계학을 했고 그리고 네. 또 더 석사 때는 좁혀서 북한의 정치체제, 사회주의 네. 체제를 공부하면 참 또 흥미로운 주제가 나올 것 같아요. 혹시 나정원님은 예, 예. 이제 박사 논문을 마치셨잖아요. 이제 제출을 했잖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니 심사를 해야 되면 되겠네요. 심사를 네. 받아야 하잖아요. 네. 지금 심사 받아야 심정이 어떠세요?
죄송해요 이런 걸 물어봐가지고. 사실 이제 논문은 하늘의 운명에 맡겨야 그렇죠. 되는 거라 이게 제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인생이 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지금 뭐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아재라고 불리는 나이인데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너 이거 아냐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갖고 놀았던 장난감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뭐, 중에서 머털도사 이야기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봤던 만화 옛날 만화를 보면 그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아재다 이러면서 인증하고 이 중에서 몇 개 아니 이러면 몇 개 이상 알면은 이건 아재다 이러면서 그런 정도의 사실은 이제 30대 초반 정도의 나이가 됐고 그런데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거를 좀 저는 정한 편이거든요 그래도 뭐 현재는 좀 불안정하고 사실은 좀 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남과 북 어느 쪽이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를 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자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어서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지금 현재 논문에 대해서 이제 비록 이번 학기에 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좀 더 도전할 거고 제 도전에서 좀 더 이제 저의 어떤 지향을 저희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저희가 논문이 잘 패스되게 왜냐하면 이게 참 이게 왜냐면 심사 받기 전이 제일 또 떨려요. 이제 아마 거기로 그 경지로 가실 거예요. 저도 이제 가실 거예요. 저는 한번 경지를 당해봤기 때문에 네. 진짜 그 논문 이렇게 심사를 한 교수님이 네 명이 앉아 계시는데 하예요. 엄청 준비를 많이 했는데 머릿속의 것이 다 날아갔어요. 사실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논문 심사 받을 때 그랬어요. 지금 너무 긴장해가지고 머리가 백지 상태다. 5분만 달라. 화장실에 가가지고요. 벽 잡고 물 틀어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것만 5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넥타이를 푸시더니 옷을 다 여기다 걸치시고 편하게 하라고 네, 그러시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해가지고 패스를 한 거죠. 네. 참 궁금해요. 저는 민영화를 연구하셨잖아요. 북한의 민영화가 어떻게 사회주의 나라들이 민영화를 어떻게 했고 북한의 민영화를 연구하셨는데 아,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내 박사 논문의 핵심은 요것만 알면은 북한의 민영화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아, 요것만 알면 한 문장으로 딱. 아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제 전략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저기 이성주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북한의 비공식적인 민영화 내지는 시장화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비공식적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북한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예. 앞으로 공식적인 민영화 현상으로 가기 위한 소위 말해서 이제 사적 소유권이 좀 더 공식화되기 위한 과정에 있다 내지는 과도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북한의 사적 소유권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남한의 역할. 남한의 역할이든 북한의 행위자들의 역할이든 저는 행위자들이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거버넌스 개념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 정부도 역할이 있지만 우리 기업도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의 민간에서의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북한에서도 역시 북한 정부와 북한 민간의 역할도 있는 그렇죠. 거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이제 남북한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보다 이제 그 순기능적으로 예, 사이드 이펙트는 이제 줄이면서 순기능적으로 우리가 끌고 나갈 것인가 거기에 저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제 논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소유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잠재적으로 소유하게 됐을 때 잠재적인 소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위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당근을 던져줄 것인가. 예. 그랬을 때 우리 정부가 그렇게 우리 민간에서 투자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라던가 이제 노력들이 동반되었을 때 이제 부작용을 줄이면서 좀 더 이제 민영화를 좀 더 잘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네.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통일할 때 뭐 정치적인 통일, 문화적인 통일, 뭐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통일을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통일했을 때 지금 가장 먹힐 수 있는 아이디어가 통일을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을 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 청년들에게는 그리고 통일을 하면은 우리가 맨날 이렇게 불안해 살지 않아도 된다. 통일을 하면 우리가 좀 더 기차를 타고 유럽도 가고 영국도 가고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좀 통일에 대한 그 뭐라 여러 가지 그런 좀 긍정적인 면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 배지님은 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저한테 궁금한 게 있나요? 네네. 아니면 다 궁금한 거 있는가요? 아, 네. 특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성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남녀 평등 관련된 설문지를 이제 북한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렸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연령대가 좀 다양하긴 했어요. 좀 이제 탈북하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남녀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하면은 노라고 표시를 하지만 뭐 그 뒤에 이제 문장에서 어디에서 받았느냐 어디가 가장 남녀 차별 심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는 다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에서는 남녀 차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뭔가 인지를 하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면 여성들이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남녀 차별에 대한 그 정의나 경험은 북한 사람들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옛날 제가 있을 때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와서 술을 먹고 엄마를 이렇게 손찌검을 했어요. 때렸어요. 그게 이 사람만 하면은 이상한 거지만 그런 사람들이 동네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 그럼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녀 차별이다라는 그 개념에 대한 정의가 탈북민 여성들에게 남성들에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설문지를 만들잖아요. 그럼 설문지가 오류가 많이 나요. 그래서 설문지를 만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민들한테 한번 이 설문지 어떠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기 전에 한국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남녀 차별입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100% 다 남녀 차별 받은 적이 있다고 다 예스 예스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고 남녀 차별이 이런 겁니다라고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저희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1회를 찍었잖아요. 어떠세요? 배지님은 어땠어요? 이게 뭐 긴장하거나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네 긴장됐고요. 네.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좀 너무 그렇지만 좀 그러면서 너무 솔직하게 얘기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캐치를 잘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던져 말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받아서 듣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정원님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사실 이제 그 한국에 오신 이제 탈북민 분들을 이렇게 사실 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생활도 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좀 있는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탈북민 분들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이분들은 우리가 좀 더 이제 능동적으로 하고 그분들은 비교적 좀 수동적으로 이제 역할들을 해오던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은 제가 좀 리드를 당하는구나. 네, 팔로워가 되는구나 제가 오늘 팔로워가 되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 받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만큼 또 이제 탈북민분들이 이만큼 또 많은 성장을 하셨고 그만큼 또 이 정도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되시고 그래서 저도 여기 동참하게 되고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좀 이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연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네, 저는 아까 막 물어보신 게 오기 전에 막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실 되게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되게 저보다 이제 많이 배우셨고 저는 사회적 경험도 좀 적고 이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할 말이 있을까 얼마나 또 시청자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나 또 제가 하려는 말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과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앉아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냥 많은 것들을 이야기한 것 같아서 좋았고요. 또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저 자신에게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오늘 그 이야기하셨잖아요. 리드를 하고 누가 리드를 한 그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명이 앉아서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배우고. 배우고 배우 또 뭐 뭐 배우고 배워주고 그게 서로의 생각을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통일을 이루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뭐 긴 시간 50분 동안 긴 시간은 아니네요. 뭐 긴 50분 동안 또 이렇게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통일에 대한 동참 적극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 다른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이쪽, 베나TV 구독하기는 이쪽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